걸음걸이가 앙증맞은 꼬마 아가씨를 따라 들어간 곳은 오래된 라사 양복점입니다. 좀 이렇게 가방 신천한 것도 있잖아. 양복점은 진주 중앙시장의 상권을 주름잡던 쌍두마차 중 하나였죠. 그냥 서서 할까? 이렇게 하지 마. 양복집 아들은 일하는 부모를 보며 시장에서 컸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여기 밑을 맨날 지나다녔어요. 여기 밑에 지나다니면 머리가 이제 안 부딪혔는데 조금씩 크다 보니까 여기 밑에 지나가면서 이제 머리를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네. 제가 저 나이보다 한 살, 두 살 정도 많을 때는 제가 어머니, 아버지 옆에서 그러니까 쉬다가 원래 바늘에 이제 실 깨는 일을 하는 건데 제가 그거 다 했었어요. 네, 그거 다 하고 이제 그 양복 안에 이제 이름을 이제 오바로크라고 이제 이름을 이제 새기는 거 이제 심부름 하시면 제가 밑에 국기사 가서 그거 하고 오고. 이승훈 씨의 부모님은 밤낮 없이 양복을 만들어 의사 3남매를 키워냈습니다. 귀여운 손주들도 봤죠. 이상합니다. 자식들의 결혼식엔 턱시도를 손수 지어 입혔습니다. 그런데 지난날 열심히 일했던 아버지는 건강이 나빠져 가게의 발걸음이 뜸합니다. 요즘에는 조금 노인성 우울증 비슷한 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게 나오시는 것도 조금 이제 싫어하시고 그래서 가게를 정리를 안 하는 것도 이제 아버지 정리를 하고 나면 아버지께서 더 이제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게는 계속 유지하시고 한 번씩 나오세요. 한 번씩 나와서 이제 손 나오시면서 이제 하는 말씀이 손님이 올 수도 있으니까 한 번씩 잘 지키고. 아버지의 젊은 날과 가족의 추억이 깃든 양복점. 아들은 이 가족사 박물관을 부모님 살아생전 유지할 생각입니다. 여성 이발사가 계시네요. 남편과 함께 일했던 이발소를 최근 들어 새단장했습니다. 지금 아저씨는 어디 계세요? 아저씨는 돌아가셨어요. 대장암으로 갑자기 발견해가지고 그리고 돌아가신 지 한 10년, 8년? 네, 8년 됐어요. 그럼 지금 이 기술은 남편분한테 배운 거예요? 그렇죠. 바로 먹고 살라고 만들어주고. 그러게요. 자기를 홀연히 떠났어요. 남편은 떠났지만 꾸준히 찾아오는 단골 손님 덕에 이발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사람은 떠나고 없지만 그의 손때가 묻은 자취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 갈 때는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하면서 무슨 말은 해야 되겠는데 말이 안 되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마음 편하게 가라고 애들은 내가 결혼 다 시키고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한숨 푹 쉬더라고. 그랬더니 갔었어. 그녀는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을 훌륭하게 지켰습니다. 두 자녀 모두 가정을 잃었고 지금은 남편이 남긴 이발소를 8년째 지키고 있습니다.